그렇죠? 그런데 핍박받는 종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 행복한 종은 행복한 게 아니다. 따라서 팔자 좋은 사람들이 팔자 살아온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한 결코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종도 종 나름인데 결국 그 핍박받는 종이 있는 한 결코 그 종은 종이 아닌 게 아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남의 장단에 놀아나다가 가는 거야. 그냥 춤만 추다가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성폭력과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아주 왜곡된 담론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상담을 해? 그럼 상담 어른이죠. 피해자에게 피해를 더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피해는 입히지 말자. 누구의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하나의 사물을 보더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죠? 똑같은 사건이라도 성범 사건은 더더욱 마찬가지고 누가 어떤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피해 결과가 달라지고 그 피해 결과에 대한 처벌도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시고 어쨌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뭐 법적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왜곡된 담론 이거 무릎드리는 데 역할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